자, 그래서 이 띵띵 씨 회사 성취도 왕입니다. 자, 앞제비 씨 7-2에서 했고요. 자, 가겠습니다. 앞제비 씨를 전치사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인데 그들의 their first birthday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라는 말은 어떤 언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뭐라고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언제?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는 영어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답이다. 자, 그래서 나는 그 파티가 마음에 들었었다라는 표현은 I like the I like the party. The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마음에 들어했어? 넌 뭐가 마음에 들었니? 그래서 the party란 대답 듣고 싶을 때 영어 질문은 What did you like? What did you like? 자, 근데 그 파티는 명사니까 무엇이란 질문. 무엇이 마음에 들었니? 파티가 마음에 들었어. 자, 그 다음 표현. 나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had fun. I had fun. 에서 어디에서 I had fun. party 뭐라고요? I had fun at the party. 그럼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너는 어디에서 또는 언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그래서 영어 표현 어디에서라고도 볼수 있고 언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디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표현 When did you have fun? 뭐라고요? When did you have fun? 해도 되는데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니? 해도 되니까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니라는 표현은 Do you have fun? 아까는 맡겨야 되니 왜또 틀리게 합니까? Where? Do you have fun? Where did you have fu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have fun? Where did you have fun? 했더니 대답이 I had fun at I had fun at the party. 그래서 여기 있는 at이 어디에서라는 말을 만들어주는 무슨 시다? 앞제비 씨 전치사다. 앞제비 씨 전치사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한다? 명사 이름 시가 와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미래를 선택한다라는 표현. Baby saw Babies, 다음 뭐라고요? babies pick up their future.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러면 그들의 미래,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를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다? 아이들이 뭐를 선택하니? 아이들이 뭐를 선택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ould you baby pick up?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babies pick up their future에서 동사 하다 씨가 뭔데? 어? 좋네요. 여기 하다 씨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거에 답좀 하세요. 픽이 동사죠. 어? 너 전번에 내가 분명히 이거 열내면서 설명했어. 베이비즈 속에 더즈 들어있냐? 근데 무슨 더즈는 더즈야!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아니 뭐 S만 붙어 있으면 다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주냐? 베이비즈가 데이라서 그 뒤에 두가 들어와 있는 픽스가 아니고 픽이 와 있는데 똑같은 설명을 또 합니까? 아기들이 뭘 선택하니 영어 표현? What do they pick up? They pick up their future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their future는 their의 뜻은 뭐고? 그들의 future는 미래 안만 길어봤자 it 그 말은 their future가 무슨 시동거리다? 단수 무슨 시 덩어리다? 이름시 명사 덩어리고 단수니까 it이라고요. They pick up, they pick it up 하고 있는데 they pick it up.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다. They pick it up. Babies pick up their future. What do they pick up? 얘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명사기 때문에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지금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다음 표현. 그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거예요. We'll be The babies will be happy. their future. In their future. In their future, 뭐라고요?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In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뭐에 대한 대답?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당신들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미래에 행복해질 거야. 영어 표현. When will babies be happy? 네, 뭐 하나는 왜 있다가 없다가 합니까?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When will the babies happy? When will they be happy? They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Babies be happy.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했더니 대답이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앞잡이씨 몇개 있어? In. 한개 있죠. 그리고 걔가 몇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하면 안 될까요? 오케이. 자, 그다음 본문 묻고 답하기입니다. 먼저 본문. 한국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합니다. Korea, have a party. In Korea, have a party야? 아니요. 우와. 본문을 까먹네.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 Babies. Have a party.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 안 될까요?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는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언제? 한국에서는 아기들이 언제 파티를 해? 그래서 영어 표현 When do babies have a party? 어? 뭐, 왜 끝까지 안 해요? On their first birthday. 어, on their first birthday가 질문인데 묻는 아, 말 속에 넣어? 그렇네요. 죄송해요. In Korea가 빠졌네.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조금만 더 빠르게 하면 안 될까요? 영어는 말이니까. 유창성, 플루언시와 스피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on in Korea?
오케이, 그래서 문구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에 납대빛이 몇개 보이나요? 줄게요. 뭐하고 뭐? In on. 됐습니까? 여기에 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만들려고 했어요? in은 어? Where? on은 When? 코리아 명사 그 다음에 their first birthday도 그냥 명사 이름 씌웠습니다. 무엇 한국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 근데 어디 한국에서 언제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in Korea on their first birthday 박재민 씨가 하는 일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어떤 시 덩어리를 만들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 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게 박재민 씨입니다. People in Korea는 뭔 뜻일까? People in Korea. People in Korea. 코리아에서 사람들. People in Korea are kind. 뭔 소리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앞제비 씨몇개 보입니까? 하나. 그게 누구예요? 인. 얘가 하는 일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만들고 싶어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뒤로 가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이름으로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은 두 가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어떤 시를 만들면서 앞에 있는 이름씨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 The party. 이거죠?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At the party, baby,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짓니 무엇을? 아기들은 파티에서 무엇을 짚니? 영어 표현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아기가 한 가지 물건을 짚습니다 라는 표현은 Baby picks up one thing. Okay,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누가 짐이 한 가지 누가 한 물건을 가지 질문, 물건을 선택합니까? 짚습니까? 영어 표현하면 Does it pick up one thing? 대충 요? The baby pick up 얘가 궁금하네. 아예 얘가. 얘가 뭐? 문장의 주어. 예, 죄송해요. Who picks up one thing? 어디서 소문은 들어봤죠?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묻는 말과는 다르다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o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Pictur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picks up one Who thing? picks up one thing?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문구 답하기 뭐라고요? Who picks up one Who thing?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father picks up one thing도 아니고 The mother picks up one thing도 아니고 The baby 본인이 picks up one thing 한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그것은 연필일 수도, 마이크일 수도, 마우스일 수도, 또는 약간의 돈일 수도 있다. 일시가 뭐였지? 예를 들어. The It it is it
심각한데요. 그런 스파이일지도 몰라. He a spy. 그녀는 스파이일지도 몰라. 비콘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아, 내일 will 거시다야? could 그렇지. it could 연필 it could pencil 쿠드가 무슨 씨지? 어떤 아, 그래? 아니 해피인가 봐, 쿠드가. 양념 그래. he 응. it could 비어 펜슬 그 도대체 비는 왜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연필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 말고 그것은 연필이다라는 표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연필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필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뭔가 추측하거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양념이 필요하죠. 그 양념이 뭐? 또는 M으로 시작하는 made도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죠.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연필일지도 모른다. It could be a pencil. It may be a pencil. 비가 도대체 왜 필요하다고? 양념실 뒤에는 무슨 의미가 와야 된다고? 뭐뭐 다. 그럼 연필은 연필이다를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연필, a pencil. 연필이다. 나는 그것은 연필이다라고 얘기하라고 한적 없는데요. 연필, a pencil, 연필이다. 그래. 양념실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으니까 it이랑 원래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그렇지만 could 뒤에, may 뒤에 쓰려면 is의 원래 형태인 뭐? 그래서 그것은 연필일 수도 있습니다.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문장 완성해주세요, 이제. It부터. Mike, mouse. It부터 소리 It 내세요. could be a pencil. Mike. 마이크 셀수 없나 봐. A mic. 뭐할 때마다 다 지적질 해야 A 됩니까? mouse. Or some money. 머니 셀수 있어 없어? 어머니 돼안 돼? 없어요. 영어에 어머니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It money.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필, 마이크, 마우스, 약간의 돈. 전부 다 무슨 시야? 지금 밑줄 지나고 전부 다 이름 시니까 6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게 궁금할 때 우리말 질문은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아기가 집은 그 물건은 무엇일 수 있나요? 영어 표현? What it could be?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Swim. 왜 이렇게 느리지, 요새?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이거 왜 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Would it be E? What could it be? Yeah.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요새 이제 그 뭐야 TTS라고 해서 시리나 아니면은 뭐 오케이 구글 이런 애들이 영어 하는 거 있지. 꼭 네가 하는 거 같아. 묻고 답하게.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좀더좀 부드럽게 탁탁 붙여서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be a pencil like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자, 계속해서 그 연필을 집으면 선생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선생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 연필은 무엇이 된다는 의미니? 영어 표현. What means the penci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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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pencil mean? 예,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일단 그럼 우리말로 누가 다는 뭐야? 누가 의미하는데 누가 다너 혹시 누가다가 뭔지 못 찾는 거 아니야? 주어 동사 찾는 거 아니야? 주어 동사? 근데 왜 누가라고 묻는데 답을 안 합니까?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내가 하다시만 하고 끝내라 했습니까? 그럼 다시 셋 중에 뭔지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뭐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건 네가 처음 듣는 거야? 한 50번 들어본 얘기야? 그러면 그거 좀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될까? 그냥 오늘 기분은 그냥 does the pencil mean 할랜다. 오늘은 is the pencil mean 할랜다. 뭐 이런 거야? 뭔가 규칙을 배운 거 아니야? 너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일 때막길막 건너가면 되지. 건너가면 돼안 돼? 건너가다가는 뭐 해요? 잘못하면 뒤 뒤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규칙 아니야? 규칙. 우리가 배운 거 이것도 영어를 사용할 때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 우리말과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 배우고 있고, 그 규칙을 내가 하나도 안 가르쳐 준게 없고 다 줬어. 그럼 좀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왜 자꾸 빨간불에,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인데 왜 자꾸 길 건너가? 응? 덤프트럭에 치이고 싶어? 선생님한테 치이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은 뭐다? 하늘이 뿌옇다. 가스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알겠습니다. 환기를 좀 하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수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진짜 어떻게 언제 이랬어? 불완전 연소가 좀 오랫동안 일어난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마이크가 선택하면 연예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예인이 뭐였죠?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무슨 씨야? 문장 속에서 이름씨 쓸때 조심해야 될건 뭐야? 우리말과 달리 조심해야 될건 뭐야? 할수 있나 없나 다음 시간에 하자. 다못 끝냈어.